반갑습니다. 하마TV 공개중개사 부원장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처분 하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보실 집은요. 인천 서구 정서동에 위치한 꿀매물입니다. 준공된 지 15년 미만. 전에 사시던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집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늘의 집 매매가가요. 1억 초반.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세한 실입요금과 대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라이딩하기 좋습니다. 저 멀리 유람선이 지나가네요. 현재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지하철이 운행 중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자, 오늘 보실 집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저 멀리 아시아드 경기장이 보이네요. 길을 따라 가보면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 애들 늦잠 좀 재워도 될 것 같네요. 오늘 보실 집이 여기고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 100%입니다. 이제 실내 보러 가시죠. 전실은 신발장 키 큰 장으로 세 칸, 가운데 거울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이 아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남향 거실이 바로 나옵니다. 거실 사이즈 3m 40. 향이 남향이라 채광은 너무 잘 들어옵니다. 거실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샤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참, 전에 살던 주인분이 비데를 두고 가셨습니다. 옵션. 욕실에서 나오시면 거실 반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3m 15에 3m 20입니다. 방 사이즈가 넉넉해서 붙박이장과 침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바로 옆으로 주방이 있네요. 우선 거실하고 주방 분리형 구조라 좋고요. 아무래도 9억이라 주방 색상이 강렬합니다. 주방 바로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어서 주부님들 쓰시기에 동선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 전부 봤고요. 거실 뒤쪽으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 이거 계단 참 예쁘네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올라오면 바로 보조 주방과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복층 층고가 2m나 되니까 서서 다니는 데는 문제 없고 복층 중앙 공간 폭은 3m고요. 길이는 7m. 이야, 이러면 거실이 두 개인 거네요. 복층은 방 두 개와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층 첫 번째 방은 3m 20에 2m 90. 복층 방 층고도 높아서 성인분 쓰셔도 문제 없고 환기창도 크게 뚫려 있어서 채광 환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복층 첫 번째 방을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큰 3m 40에 2m 90 환기창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복층 2번 방 옆으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층고가 180 정도 돼서 어린 자녀나 성인분들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듯 합니다. 연식이 조금 된 거라 엘베가 없는 게 약간의 단점인 9억 복층 빌라지만 가격이 너무 꿀매물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한참 저렴한 오늘의 매매가는 1억 3천입니다. 와, 너무 저렴하죠. 이런 집은 오직 하마TV 한샘부동산에만 있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